안녕하세요. 서알바둑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3급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지금 백진용 안에 갇혀 있는 흙을 살릴 수 있는 묘수가 있는데요. 그 묘수는 어디일까요? 생각보다 이곳에서 생각할 수 있는 수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정답을 찾으시기는 쉬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수순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푸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패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 장면에서 아무래도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이곳을 꽉 이어서 응수하는 수인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백은 귀 쪽에서 젖혀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서로 단수이기 때문에 백을 먼저 따서 응수를 한다면 백이 한 집을 못 만들게 젖혀서 응수하게 되고요. 지금 장면에서 이 반대쪽의 약점을 공격하기 위해 백과 백을 끊어서 응수를 한다면 백은 1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때 뒤에서 단수를 치게 된다면 이 모양은 패가 나겠죠. 지금 뒤에서 있더라도 이곳을 따게 됐을 때 백이 이을 순 없겠죠. 이곳을 잇는다면 그때 따서 패의 형태가 나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번으로 먼저 찌르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또 1선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지금 뒤에서 먼저 구부려서 응수를 물어본다면 백은 이한 점을 따게 됩니다. 그때 흙이 이곳으로 먹여쳐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백이 따게 되는데요. 그때 뒤에서 단수 친다면 백이 꽉 이어서 응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도 106점을 따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 알기 쉽게 단수치고 이었다고 생각했을 때 자동차 우궁의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치중으로 온다면 흙이 전부 잡힌 형태로 이 수도 정답이 아니겠죠? 또한 5번으로 이곳을 한 점을 잡아서 응수를 하더라도 백이 한 집을 못 만들게 젖혔을 때 잇는다면 또한번 배가 나오기 때문에 이 수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3번으로 이곳을 먼저 구부려서 응수하는 수는 어떨까요? 그럼 백이 이흙한 점을 따서 응수하게 되고요. 지금 반대쪽을 끊어서 응수한다면 백이 지금은 구부려서 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뒤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잇는다면 또다시 자동차 우궁의 형태로 이 모양을 따더라도 치중 온다면 흙 전체가 잡혀 실패겠죠? 그래서 이곳에서의 정답은 이 끊기는 약점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백과 백을 끊는 것이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때 백이 이곳을 끊어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흙이 단수치게 될때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칩니다. 이때는 흙도 이백두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백이 넘어간다면 뒤에서 1의 1자리로 먹여치기 때문에 지금은 또한번 배가 나겠죠? 하지만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 백이 이곳을 끊어왔을 때세 번째 수로는 단수를 치면 안 되고요. 이곳을 가만히 차렷하는 자세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이때 백이 젖혀서 응수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이 A, B가 전부 백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죠. 자충의 형태로 이 바깥쪽에서 가만히 늘게 됐을 때 백이 지금은 이어서 응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단수를 친다면 이곳을 딸때 따서 백이 한 집을 만들더라도 약점을 잇는다면 따로 떨어진 새 집을 내고 살았고요. 이곳을 젖혀서 응수를 하더라도 백이 딸때
두 점을 잡는다면 나로 떨어진 집이다. 성공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풀어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흙을 살리는 문제로 5급 정도로 측정이 되는데요. 지금 눈에 보이는 나로 떨어진 두 집이 없기 때문에 저 좁은 공도 안에서 나로 떨어진 두 집을 만들 수 있는 묘수를 찾으셔야 하는데요. 그 수는 어디일지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먼저 풀어보세요. 풀이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드는 일감은 이곳으로 단수 치는 수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은 뒤에서 흙 두 점을 단수 치게 됩니다. 이때 흙이 이 귀에 있는 100 두 점을 잡는다면 이 붙어있는 두 집으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100이 끊었던 그 자리를 꽉 이어서 응수하는 수는 100이 알기 쉽게 이 귀에 있는 흙 한 점만 따게 된다면 그때 단수를 치더라도 잊게 되고요. 이 100 한 점을 단수 치더라도 늘어서 응수를 하게 된다면 흙이 붙어있는 두 집으로 살 수가 없겠죠? 이 수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양에서의 정답은 2선으로 단수를 치는 것인지 1선으로 단수 치는 것인지 둘 중에 한 곳이 정답인데요. 2선에서부터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뒤에서 단수 치는 것은 한 점을 따기 때문에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하더라도 단수 치는 순간 이 돌이 환격의 형태로 흙이 쉽게 살아있겠죠? 그래서 지금 장면에서의 100의 응수는 이 한 점을 두 점으로 키워서 응수하게 됩니다. 이때 흙이 이 두 점을 잡는 것은 100이 이 귀 쪽에 있는 흙 한 점을 잡아버려서 붙어있는 두 집이기 때문에 흙 전체가 잡혀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선 방향으로 단수 치는 것인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100이 뒤에서 단수를 치더라도 이 한 점을 잡게 되고요. 아까와 동일한 모양이겠죠. 100이 한 집을 못 만들게 방해한다면 이어서 단수 치기 때문에 100도 지금은 이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을 때 흙이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또한 100의 응수로 뒤에서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이곳을 따서 응수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두게 된다면 흙이 뒤에서 단수 치게 되고요. 100은 이일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이 100 한 점을 잡아서 안쪽에서 따로 떨어진 두 집을 내고 살아 성공입니다. 오늘도 저희 사활바둑과 함께 두 문제 풀어보셨는데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